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한 3D 입체 큐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선 컴포지션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줄게요. 컴프 이름은 메인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듀레이션은 원하는 초수를 적고 점 눌러서 엔터 눌러줍니다. 자, 이제 큐브의 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쉐이프로 만들거나 아니면 솔리드를 추가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수정이 쉽도록 컴프로 만들도록 할게요. 뉴 컴포지션 버튼 눌러주고 사이즈는 600에 600으로 해줄게요. 가로 세로가 자동으로 변한다면 여기 체크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우선 이 상태로 작업을 해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메인 컴프로 돌아가서 방금 만든 면을 가운데에 위치시키기 위해 아래쪽 타임라인으로 끌어넣어줍니다. 자, 이제부터 이 면을 복제해서 입체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여기 3D 레이어를 켜서 활성화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해주고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줍니다. 오른쪽 면부터 만들 건데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시켜줄 건데 정확한 수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해주고, 아까 우리 600에 600 사이즈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지션 X축 숫자 뒤에다가 플러스 600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수치만큼 오른쪽으로 면이 이동합니다. 이제 단축키 Y 눌러서 이 중심점을 끌어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이때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딱 붙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어줄게요. 여기서 Y축을 돌려서 면을 접어줍니다.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90으로 접어줄게요. 이번에는 왼쪽 면을 만들어 볼게요. 맨 앞면을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D로 복제해줍니다. 그리고 P 눌러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600을 해서 왼쪽으로 보내줄게요. 중심점은 오른쪽으로 컨트롤을 눌러서 붙여줄게요. 마찬가지로 R 눌러서 로테이션 열고 Y축을 돌려줍니다. 90도가 되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다시 맨 앞면을 하나 복제해서 이제 위 뚜껑을 만들어 볼게요.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이번에는 두 번째 Y축 값에 마이너스 600을 해줘서 면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서 붙여줄게요. R 눌러서 로테이션 열어주고 이번에는 X축을 돌려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래 뚜껑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600을 더해주고 중심점도 옮겨준 다음 X축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U 눌러서 컴프 열린 걸 모두 닫아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뒷면을 만들어줄게요. 앞면을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해주고 P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줄게요. 그리고 Z축을 600만큼 뒤로 보내주면 뒤에가 막히겠죠. 근데 지금 맨 앞면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좌우가 반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 눌러서 Y축 로테이션을 180도 돌려서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잘 만들어졌는지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카메라. 포인터를 툴바에서 카메라 툴로 바꿔주고 화면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입체 큐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입체 큐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널 오브젝트. 배치했던 컴프와 널 오브젝트를 다 같이 선택하고 라벨 색상을 바꿔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널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3D 레이어 활성화해 줄게요. 박스를 돌려보니 널 오브젝트가 맨 앞면에 붙어있는 형태죠. 컨트롤러는 박스 중심에 있어야 하니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널 오브젝트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Z축으로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면 사이즈가 600이었으니 절반인 300만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면들을 전부 선택하고 페어런트 링크에 빙글빙글 모양을 널에 연결해 줄게요. 이제 연결이 되었으니 다시 널 오브젝트의 Z값을 0으로 만들어서 중앙으로 큐브를 당겨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큐브는 완성이고 간단하게 조명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라이트.
라이트 타입은 간단하게 포인트로 골라주고 인텐시티는 90 정도로 해서 OK 눌러줄게요. 만들어진 라이트를 P 눌러서 포지션을 좀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Z축을 앞으로 쭉 빼서 화면 앞쪽으로 조명을 위치시켜줄게요. 간단히 3개 정도 조명을 만들어줄 건데 보기 편하기 위해서 원 뷰를 4 뷰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탑 뷰에서 보면 카메라와 조명이 보이죠? 이 조명을 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해서 멀리 보내서 뒤쪽에도 하나 배치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복제해서 이번엔 우측으로 보내볼게요. 그리고 방금 전 거보다는 앞으로 쭉 빼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제 다시 원뷰로 돌아간 다음 카메라 툴로 화면을 돌려보면 이렇게 입체적인 큐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만들었더니 여기가 이상해졌는데요. 애프터 이펙트가 전문 3D 툴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버그 같은 현상입니다. 이걸 없애는 팁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면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아까 만든 600x600 면 컴포로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렉탱글 툴을 더블 클릭해서 데코용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사이즈를 살짝 줄여주고 스트로크에 색을 주고 두께를 키워줄게요. 휠은 없음으로 했습니다. 자, 메인 컴프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면들이 수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솔리드나 쉐이프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수정이 힘들어요. 컴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꼭 컴프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적어볼게요. A라고 적고 좀 키워서 가운데에 배치시켜 줄게요. 다시 메인 컴프로 가보면 이렇게 모든 면이 변해 있죠. 이제 각 면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프로젝트 패널에서 면 컴프를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이름을 A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해 줄게요. 이름은 B로 바꿔주겠습니다. B 컴프에 들어가서 글자를 B로 바꿔준 다음 다시 메인 컴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원하는 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B 컴프를 Alt 누르고 끌어와서 화면에 놓아주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한 번 더 변경해 볼게요. 이번에도 프로젝트 패널에서 면을 하나 복제한 다음 C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C 컴프에서 이번에는 면 색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Fill 이펙트 넣어준 다음 이렇게 원하는 색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색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메인 컴프로 돌아와서 바꾸고 싶은 면을 선택한 다음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상한 선을 없애주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널 오브젝트와 면을 모두 선택하고 레이어 메뉴에 프리컴포즈를 골라줍니다. 이름은 박스라고 해볼게요. OK 눌러보면 많던 레이어들이 사라지고 박스라는 컴포 하나만 남게 되죠. 근데 카메라로 돌렸던 게 사라지고 그냥 앞면만 보이네요. 그렇다면 여기 3D 레이어를 활성화해줄게요. 근데 이번에도 큐브가 안 나오고 그냥 종이처럼 옆으로 돌아가기만 했네요. 이럴 때에는 바로 여기 햇님 모양 아이콘을 켜주면 됩니다.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지죠. 좋습니다. 이제 이 고질적인 에펙의 버그를 가려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창에서 심플 초커를 검색해서 박스 컴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수치를 3 정도로 올려볼게요. 눈을 껐다 켜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좋습니다. 이상한 테두리가 사라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큐브에 키값을 주고 응용하면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응용은 에펙러 여러분들의 몫이니 마음껏 활용해보세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끝!